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할 책은요, 두근두근 두뇌야 놀자라는 책입니다. 이제 당신의 뇌가 두근두근 시작한다. 첫 번째 책입니다. 이게 시리즈인데요. 그 중에 1권입니다.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관심이 많잖아요. 이 저자인 박주홍 박사님은요, 치매 중풍병이었던 조부를 비롯해서 집안 대대로 7대째 한의학 가업을 이어가고 있고요. 경희대 한의대학 방재학에서 1호, 뭐 최연소 수석, 뭐 박사 최연소 기록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뇌를 움직이는 책들 되게 많은데, 다른 건 좀 간단한데 이쪽은 되게 다양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두뇌 연구소에 오신 환영합니다. 자, 뇌 건강이 이제도 중요해진 게, 옛날에는 치매 걸리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우리 몸이 100세, 120세를 살아야 되니까 우리 뇌가 그만큼 버티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중년 이후에 건강한 삶을 살려면 노년에 그 치매 걸릴 위험이 줄어든대요. 삶을 살면. 그래서 지금 이 책은요, 노인들이 보는 책이 아니라 중년 이후에 분들이 봐야 될 책입니다. 저 역시 치매 이제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갖고 열심히 지금 뇌 운동을 해봤습니다. 이 책은 크게 4주 28일 프로그램으로 매일 4장씩 뇌 부위를 자극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밌어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랑 같이 초반에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 뇌를 좀 공부해야 되겠죠? 전두엽은 무엇인가? 앞쪽 뇌라 그래요. 이 전두엽이 가장 늦게까지 성장을 합니다. 이 청소년분들은 이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측두엽은 이제 관자놀이라 그러는데요. 뇌 양 측면에 있습니다. 치매의 이해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곳이라 그래요. 그리고 두정엽은 뭐냐? 머리의 정수리 부분이 있는데요. 공간을 파악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후두엽은 뭐냐? 뒤통수죠. 시각입니다. 그래서 뒤통수를 딱 맞으면 불이 번쩍하죠? 그래서 이쪽에 시신경이 있어서 그래요. 자, 변형계와 해마는 뭐냐? 자, 변연계, 둘레, 가장자를 의미하는 이 변연계인데요. 대뇌피질, 뭐 어려워. 그냥 후각, 감정, 행동 이런 걸 관장을 합니다. 해마는 단기 기억을 관장하는 곳이 이제 해마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나중에 자게 되면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죠. 자, 뇌는 우리 생각, 판단, 운동, 감각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약 1400에서 1600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혈액량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몸이 나이가 먹듯이 뇌도 나이가 먹습니다. 또 좌뇌와 우뇌에 대한 설명이 또 있죠. 당연히 그 좌뇌는요, 좌뇌 왼쪽 뇌잖아요. 근데 오른쪽을 조절하고요. 우뇌 오른쪽 뇌잖아요. 근데 왼쪽을 조절합니다. 좌뇌는 분석력, 논리력, 이성적, 객관적을 관장을 하고요. 또 우뇌는 통합적, 창의적, 감성적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인 사람들은 좌뇌 성향이기 때문에 우뇌를 활용하는 일을 틈틈이 해볼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왼손잡이는 좌뇌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숨쉬는 건강한 뇌를 만들자 333 통합 프로젝트, 뇌기능 강화에 뇌치료가 있고요. 마음치료 그리고 몸치료가 있는데, 여긴 그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몸치료, 마음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동시에 통합치료가 필요한 이유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책을 직접 사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뇌에 대한 간단한 공부들이 이 책에 만들어져 있는데, 첫 번째 딱 열면 아주 재미난 미로찾기가 있습니다. 아유, 저도 이거 해봤잖아요. 미로찾기. 처음에 출발을 해서 제가 해놓은 거 보이시죠? 쭉쭉쭉쭉쭉쭉 해갖고, 저는 금방 찾았어요. 이게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집중 엄청 됩니다. 또 아주 쉬운 거,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갖고 돼지그림을 따라 그리는 겁니다. 당연히 잘 하시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또 같은 것 찾기, 글자 찾기. 이거 의외로 어렵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요, 포즈를 눌러놓고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밌어요. 자, 꿈, 귤, 콩 어디 있을까요? 자, 꿈. 헷갈리죠? 꿈 아니에요. 하나, 둘, 꿈, 둘. 자, 또 셋, 꿈, 셋. 네, 꿈, 넷. 헷갈리더라고요.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네요.
7개. 그 다음에 귤 찾아볼까? 귤, 귤. 하나, 귤. 이거 아니죠? 귤 둘. 쭉 찾아보세요, 여러분도. 셋, 귤. 넷. 4개. 자, 귤 4개입니다. 그 다음에 콩 여기 있네. 콩, 요콩. 하나, 둘. 아, 헷갈려. 셋, 넷, 다섯. 은근히 재밌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답 맞나요? 그러니까 748이었죠. 748. 자, 그럼 정답은 이 뒤에 있습니다. 뒤에, 맨 뒤에 18페이지. 오, 748. 오, 맞췄네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자, 틀린 그림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야, 이거 어려워요. 자, 한참 걸렸습니다. 이거 했을 때. 자, 5월 29일 날 이거 했는데. 자, 어려워요. 자, 우리 그 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한번 해보세요. 정지시켜 놓고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침대. 색깔 다르죠? 하나 찾았고요. 총 5곳에 있대. 5곳. 여기 두 개죠? 예. 자, 또. 아, 공이 다르네. 세개 찾았죠? 사실 이렇게 이건 제가 찾아봤기 때문에 그렇지 처음에 되게 어려웠어요. 두 번째 하는데도 헷갈리네. 자, 세 개는 찾았는데 그다음 뭐였더라? 아이. 뭐였더라? 여기 쥐구멍이 다르죠? 네개 찾았어. 그다음에 다섯 개가 어딨나? 아, 두 번째 찾는데도 어려워요. 이건 아까 했고, 곰인형 뭐였지? 공은 아까 했고, 아, 하나를 못 찾겠네. 빨래줄, 화장대, 공 찾았고 아까. 아, 여기, 요 부분, 예. 여기 다르죠? 이런, 한번 했는데도. 이게, 주의 집중력이 돼요. 그리고 변화를 파악하는 집중력 훈련이 됩니다. 같은 거 찾기, 짜자잔, 같은 거 찾기. 아, 여기서부터는 사실 안 했어요, 제가. 이제부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리 소개해드려야 돼서. 같은 거 찾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3, 6, B, 몇 개냐? 3, 6, B.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 하나. 3만 먼저 찾죠? 둘, 셋, 넷. 근데 같은 거겠지? 설마 이게? 조금 다르잖아요. 3이. 그죠? 그것도 허용이 되나? 다른데. 헷갈리네. 일단 한번 찾아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인데 이건 좀 달라요. 논란의 여지가 있네. 이건 좀 쉽네. 6은 좀 찾기. 아까 그귤꿈 꿍은 되게 어려웠는데 이건 좀 쉬워요. 뭐 이렇게 글자 찾기가 있고요. 같은 거 찾기. 말을 한번 찾아볼까요? 말. 자, 말. 하나, 둘, 셋, 넷, 다섯. 색깔이라니까 헷갈린다. 다섯. 이것도 말이잖아. 이것도 말. 그럼 다시 찾아야겠는데? 이거 거꾸로 진 것도 말이잖아. 아이고, 처음부터 다시 하겠네. 예. 이것도 말이네요, 그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찾아볼까요? 22페이지. 틀리면 어떡하지? 아우, 창피해. 22페이지. 열하나. 아이고, 맞췄다. 예, 틀린 글씨 찾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불러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줘. 자, 왼쪽부터 순서대로 그려져 있는 동물의 이름을 하나하나 빨리 대답해 보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요, 만약에 동물 그림이 거꾸로 되어 있다면, 이름도 거꾸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호랑이. 그러면 이거 원숭이니까, 이승원. 토끼. 지야강. 어우, 재밌다, 이거. 돼지.
거꾸로 쓰면 지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승원, 토끼, 지대, 이랑호, 지하강, 끼토, 이랑호, 지하강, 돼지, 이승원, 돼지, 이승원, 강아지, 토끼, 이랑호. 아, 어렵다, 이거. 야, 이거 어렵네요. 자, 뒤집혀진 그림 찾기. 같이 한번 해볼까요? 뒤집혀진 그림 찾기. 이렇게 귤, 사과인데, 사과, 귤. 자, 만약에 예와 날개 카드가 있다고 할 때, 이것을 함께 뒤집으면 어떤 그림이 나타날까요? 함께 뒤집는다는 것은 카드 석장을 한꺼번에 뒤집고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얘를 이렇게 뒤집는다는 건가? 그러니까 앞, 뒤. 요 카드가 뒤가 되고, 요 카드가 뒤가 되고, 이 카드가 뒤다는 건가? 어렵다, 이거. 자, 카드 석장을 한꺼번에 잡고 뒤집는 의미입니다. 앞뒤가 뒤집어, 이렇게 해서, 요렇게 뒤집어지는 거네. 요렇게. 그러면은, 앞뒤. 이거 모르겠다, 이거. 그럼 이해가 되세요? 봐봐, 이걸 왜 모르겠지? 이게 요게 요렇게 뒤집어졌을 때, 요게 모양이, 이거 어렵다. 이게 요게 맨 위가 맨 밑으로 가고 맨 밑이 위로 올라가네요. 그죠? 근데 이제 요게 문제예요. 요게 딱 뒤집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아, 그 얘기구나. 딱 뒤집어졌을 때, 그럼 얘가 맨 밑으로 가겠죠? 그죠? 정답은 4번. 4번. 25페이지. 틀리면 어떡하지? 25페이지. 에잉? 2번이야. 가만있어봐. 얘가 이렇게 뒤집어졌잖아요. 아, 그렇지. 아, 요게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아, 요게 메뉴로 가고, 아, 요게 밑으로, 이쪽으로 가는구나. 아, 이제 알았다. 아, 이거 틀렸습니다. 여러분 맞추셨죠? 저는 틀렸습니다. 자, 같은 모양 찾기. 이것도 같이 해볼까요? 저 전혀 안 해보고 지금 해보는 거예요. 일부러. 자, 같은 모양 찾기.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도 영상을, 정지를 누르고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랑 또 해보시면 되겠죠? 자, 요 그림의 같은 자지 몇 개인가? 하나, 둘, 신중해야 돼. 오, 헷갈린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여섯, 열일곱. 아, 떨리지. 아, 여러분, 몇개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17개 나왔는데. 자, 26페이지. 짜자잔. 오, 17개. 맞췄다. 이거 재밌다. 야, 가족들이 하면 재밌겠어요. 오. 또 틀린 거리 찾기.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날씨 예보하기. 자, 날씨 예보하기. 일기도는 날씨 상태를 숫자와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놀이식으로 바꾼 날씨 예보입니다. 자신의 일기 예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날씨를 예보해 봅니다. 자, 맑음. 구름 조금, 구름 맑음. 흐림, 비, 태풍, 안개, 눈, 우박. 그래서 오늘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는요, 서울은 맑겠고요. 강원도는 눈이 내립니다. 충남은 흐리겠고요. 충북은 우박이 내리겠습니다. 경북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전북지방 가볼까요? 전북지방은 비가 내리고, 전남지방은 맑겠고요. 경남지방은 안개가 내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는요, 태풍이 불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사실 보고 하지 말고, 요걸 가리고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독도 안 했다. 독도는 구름이 조금 낀다. 이렇게. 자, 주사위 뒷면 계산하기. 이 재밌겠다. 뒷면 계산하기. 이거 재밌겠다. 주사위의 앞면과 뒷면의 합은 항상 7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오. 여기서 앞면에 주사위 놓은 꿈이 4라면 뒷면은 3이 되겠죠? 계산을 해보는 거죠. 문제. 뒷면 계산하기. 그럼 이거는 3 더하기 5. 3 더하기 5기 8. 8 더하기 6. 8 더하기 14. 14 더하기 2. 14 더하기 2.
있다는 거죠? 예. 뭐 97이 나와?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재밌겠다, 이거.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구입해서. 같은 카드 찾기에서 카드 찾기 그림. 역시 또 틀린 그림 찾기가 있고요. 주판. 오랜만에. 저도 주판 좀 했죠. 우리 어렸을 때 주판 좀 했죠. 주판의 숫자를 읽을 줄 아시나요? 알죠. RL 참고해서 주판의 숫자가 얼마인지 알아보나 숫자를 직접 그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오랜만이다. 5, 6, 7, 8, 9, 10, 11, 12, 13, 이건 20이에요. 50, 100, 100 해서 이제 25. 그러면 25가 되죠. 25, 317, 317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나온다, 나온다. 4160, 의기죠, 의기죠. 4167 이렇게 되는 거죠. 오랜만에 해보니까 되네요. 이렇게 주판. 자, 5일차. 양,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 뭐, 양손으로 운동 차차차 해서 지금 왼손, 오른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림도 있네요. 양손 운동 차차차. 벌집을 눌러보세요. 이런 것도 있고요. 모두 얼마일까요? 색깔과 글씨 일치한다. 재밌다. 온 가족이 함께 하면 좋겠어요. 저도 이걸 아들과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틀린 그림찾기 이거 재밌잖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겹치 모양 찾기, 뭐 지역번호 찾기, 너무 다양합니다. 따라 읽기와 쓰기도 있고요. 다양한 것들 할수 있습니다. 답안지도 둘이 있고. 그래서 즐거운 게임과 함께 해볼 수 있는 책, 두뇌와 놀자 첫 번째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그럼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